나이스. 당신의 신이 있다고 믿나요? 난 사실 신의 존재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애초에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주인과 말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세계에는 운명이란 이름 하에 각자의 위치가 생겼습니다. 말들은 울타리 안에, 주인은 꼭대기 자리에 서야 하는 게 순리인 것처럼. 그래서 난 타고난 운명을 거슬러 주인이 되기 위해 직접 울타리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봐봐, 저 순진한 말들, 생각 없이 뛰노는 말들의 고삐를 쥐는 방법은 뭘까? 참 간단해, 그들의 눈을 가리면 돼. 성벽으로 눈을 가린 거였다고요? 들어봐, 저 멀리서 맴도는 맹수의 울음소리. 겁먹은 말들 위해 난 울타리 세워 높게. 어둠 속 숨죽인 말들은 내 명령만 기다리지. 눈을 가린 말, 가려진 세상이 두려워 주인이 잡은 고삐를 따르는. 눈을 가린 말, 맹수의 발톱을 피해 끝없이 달리는 눈을 가린 말. 하지만 저들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짐승처럼 발길질 당한 당신은 무슨 죄가 있었지? 당신은 비겁한 운명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내가 그 빌어먹을 신을, 내가 그 빌어먹을 신을 끌어내리고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또 다른 트로이를 만들어드리죠. 자, 지금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서 저들을 편히 내려다보게 됩니다. 지금 내 손을 잡는다면 우리만이 전쟁의 빛빛을 알고 고삐를 쥘 기회 가졌어. 주인이 아니면 말이 되어 또다시 어둠 속을 달려야 해. 넌 알잖아, 눈을 가린 말. 가려진 세상이 두려워 이제 간지. 눈을 가린 말, 맹수의 발톱을 피해 끝없이 달리는 눈을 가린 말. 저들도 원하던가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살기를. 그게 주어진 운명이니까요. 멈춰서 우리. 아,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네. 성 바깥에서 뭘 보았다고? 그리스군요.